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열 확산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는가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시스템에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 확산 방정식입니다. 에너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뿐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빠져나가는 에너지도 존재하며 이러한 에너지 유입, 배출, 생성의 합의 차이가 시스템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위 방정식은 에너지 평형을 보여주는 일반식입니다. 이제 직각 좌표계에 대응하는 아주 작은 부피를 가진 육면체를 위와 같이 가져와 X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와 Y 방향, 그리고 Z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를 나타내면 위와 같습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이용하여 X 방향으로 DX만큼 이동한 위치에서 에너지를 표현하면 식일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아주 작은 부피를 가진 컨트롤 볼륨에서 고차항으로 갈수록 고차항이 0으로 접근하여 일반적으로 2차항 이상은 무시하고 1차항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X, Z 방향으로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면 식2와 식3과 같습니다. 컨트롤 볼륨에서 에너지 평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생성되는 에너지, 그리고 저장되는 에너지는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 평형에 적용하면 에너지 평형은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얻은 식 1, 2, 3을 식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4는 식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X, Y, Z 방향의 전도 열전달 방정식을 사용하여 전달되는 에너지는 위와 같은데 X방향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에서 dy, dz는 에너지가 통과하는 단면적이며 dt, dx는 X방향으로의 온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도 열전달 방정식을 식5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5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며 모든 항에 공통적으로 dx, dy, dz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하여 정리하면 15는 이제 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 전도도 K가 온도의 함수가 아닌 상수라 하면 열 전도도 K는 미분항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 열 확산 방정식은 식7과 같이 표현이 되며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가 없는 정상 상태 조건이라면 열 확산 방정식은 식8과 같이 표현되고 1차원 정상 상태 열 생성이 없다면 열 확산 방정식은 식9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9는 X 방향으로의 힛 플럭스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직각 좌표계에서 표현된 열 확산 방정식이 원통형 좌표계에 적용될 때 식6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좌표계에서 위치는 X, Y, Z를 사용하여 나타내지만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R, 세타, Z를 이용하여 나타냅니다. 원통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 보면 R, 세타, G 방향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볼수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R 방향으로의 컨트롤 볼륨의 거리를 R이고 컨트롤 볼륨이 가지는 각도를 D, 세타라 하면 호의 길이는 R, D, 세타가 됩니다. 컨트롤 볼륨의 R 방향의 두께가 dr이고 G 방향의 높이가 dg라면 R 방향으로 에너지 전달 단면적은 R, d 세타, dg가 되고 세타 방향으로 에너지 전달 단면적은 dr, dg가 됩니다. 그리고 G 방향의 에너지 전달 단면적은 R, d 세타, dg가 됩니다. 또한 컨트롤 볼륨이 가지는 최적 볼륨은 R, D, 세타, DR, D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평형을 이용하여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생성되고 저장되는 에너지를 표현하면 에너지 평형은 식 A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 이동으로 인해 변한 에너지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이용하여 표현하면 각각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이를 식 A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A는 식 B와 같이 정리되며 여기서 R, 세타, G 방향으로의 열 전달 방정식을 적용하여 다시 식 B를 정리를 하면 식 B는 이제 식 C와 같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모든 항에 DR, Dθ, Dg가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모든 항을 R로 나누면 최종적으로 원통형 좌표계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C의 모든 미분항에 R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항에서의 R은 여전히 미분항 안에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의 R은 미분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항은 R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입니다. 열 확산 방정식은 적용하는 좌표계에 따라 위와 같이 다른 형태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직각 그리고 원통형 좌표계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은 같이 유도해 보았습니다. R, 세타, 파이로 표현되는 구형 좌표계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이 위와 같이 나오는지 직접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열 확산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